변호사 정성대입니다. 대한검도회와 함께하는 어르신 검도교실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. 본 교재는 대한체육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하게 됩니다. 즉 뒤로 한 족장, 왼쪽으로 한 족장 왼발이 위치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발이 나간 만큼 뒷발이 따라가게 됩니다. 앞으로, 뒤로, 뒤로 갈 때는 뒷발이 먼저 가고 오른발이 따라가는데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때 앞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앞으로 들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. 뒤로 갈 때도 무릎을 굽히거나 또는 앞꿈치를 들고 뒤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. 뒤로 들고. 자, 이제 영상을 보시고 어르신들께서도 댁에서 이 발동작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뒤로. 동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